예,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우리 존경하는 여당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재난지원금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주셨습니다. 네. 장관님도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와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그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선제적으로 지원한 게 잘못된다라고 지금 보십니까?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의 잘못이 아니라 좀 저희가 제도나 설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일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그 결과로서 매출 감소가 일어나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좋지만 저희가 이제 감사에 지적받은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기부가 감사 지적 결과에 대해서 향후 유사한 제도 설계 시 매출액 감소 등 객관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해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중기부 입장이 맞습니까? 네, 저희도 이제 이게 객관적으로 과다, 과소 또는 오지급이 굉장히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럼 선제적 지급 지원은 절대 안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도 되나요? 선제적 지원을 하고 말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큰 지금 밝힌 거는 따라서, 네. 피해가 발생해야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 맞나요?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피해를 입는 기업에 대해서 실제 매출 감소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다를 생각을 수 합니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네, 특수한 환경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여당 의원님께서 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도 물으셨는데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 59조 원이나 되는 코로나 지원 추경을 하신 거 아시죠? 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급된 감사 결과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장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사의 결과는 지급에 있어서 적절하게 지급되지 못한 부분들, 오지급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감사의 결과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네, 그 오지급 문제는 윤석열 정부 때도 똑같이 있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재난지원금 환수 관련해서 이거 면제해 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존경하는 이철규 의원님께서 아니 재난지원금 한 8천억 환수할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 환수를 면제해 준 당사자가 누군지 아시냐고요? 법률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아니라 윤석열 네. 대통령이 8천억 면제해 준다고 지금 발표한 건 모르세요?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해서 정리가 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정책이 코로나 지원금 환수를 안 하겠다는